접어나에서 결국 쌓인 감정을 폭발해버린 정인. 그런 정인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지호에게 전화를 시도해보지만 끝내 지호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. 왜 전화 안 받아요? 이제 전화도 안 받기로 했어요? 진동을 해놔서 전화하는 줄 몰랐어요. 근데 너 그 지호한테는 관심이 있는 거야? 지난번부터인가 너 자주 묻더라. 무슨 일 있어요? 나만 있어요? 지호 씨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. 왜? 질투나? 야, 씨. 무슨 일 하지 마. 미치겠네, 진짜. 내가 귀찮아요? 짜증나냐고? 짜증나. 그 지호한테는 이상한 장난 같은 거는 하지 마. 왜 하지 마? 잘못 찾아왔어. 차라리 오지 말지. 그냥 모르던 사람으로 살지. 그냥? 여자친구 있어? 아니. 좋아하는 여자 있어? 엄청 좋아해. 이제선 내 앞에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하죠? 어떤 여자길래?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, 암튼. 밥 먹었어요. 뭐 사줄 건데요? 내가 사줘야 돼. 당연하지. 내가 택시비까지 쓰면서 왔는데. 내게 좋아해. 나 지호 걔가 그러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. 무슨 계산법이야? 내가 그랬어? 그래서 싫어. 그럼 도로 가고. 진짜 멋대로야.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 없는 착한 울보 커플은 지호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 가고 만다. 되게 속 편한가 보다.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. 이정인 때문에 식음전폐라도 해야 돼? 안 했으면서 뭘. 연락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요? 엄청나지. 잘못 엮였어. 미저리 같아? 더해. 지난번에 갔던 카페 몇 시까지 열려나? 이거 먹고 가도 뭔 열려있을라나? 집에 안 가요? 안 가면 뭐 재워줄 거예요? 진짜 큰일 날 여자야. 분위기 좋은 울보 커플은 2차로 커피숍을 가게 되는데 쉬지 않고 달리는 이 커플 덕분에 오늘 편집하는 휘는 매우 힘이 든다. 나 많이 부담돼요? 안 그랬으면 내 입을 막으면서 우는 여자를 안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머저리가 됐겠어요. 난 미저리인데 머저리네. 누구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싫어해요. 앞으로 울지 말아요. 그래서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? 친구 해준다니까. 이젠 내가 자신 없는데.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. 너무 쌀쌀맞다. 얼마나 기를 쓰면서 하는 얘긴지는 안 느껴지나. 알 게 뭐야 내가. 도와줘요 나 좀. 진심이야. 정인 씨가 도와줘야 돼. 싫어. 해. 나 원래 말 안 듣는 거 전문이거든. 정인 씨가 너무 아까워. 자신보다 정인이 아깝다는 지호의 말에 정인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그런 지호는 정인의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는데
여기서 뭐해요? 어. 오, 여기서 뭐하냐고요? 잠깐 볼 일이 있어서. 문이 닫힙니다.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? 아, 우리 친구예요. 아, 네. 언니야. 하는 것도 없는 애가 맨날 어디 그렇게 다녀? 갈 데가 없겠어? 돈이 없지? 나 요 앞에서 약사 봤다? 요 앞에까지 나 데려다 줬는데 언니가 자기 집이라고 미세했달까봐 차 한 잔도 못 주고 그냥 보낸 거거든.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? 비지도 않아. 그럼 오라고 한다? 야 이재인! 저기 진짜... 결국 울버 커플은 동생 제인 덕분에 정인의 집으로 3차까지 오게 되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건 정인이 아닌 지호였던 것 같다. 들어오세요. 아, 이쪽으로 오세요. 아우. 차 마실 물은 내가 끓여놨어. 진짜 차 마시자고? 재미없게. 나가 사와야겠다. 같이 가자. 야, 그럼 내 카드 가져가. 선언니가 영장 줬어. 제인과 영재가 술을 사러 나간 뒤 집에 단둘만 처음으로 남게 된 정인과 지호.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한테 너무 임팩트 싫은 것 같은데? 아니라니까. 우리 언니 호불호 강해서 자기가 싫었으면 단박에 잘랐어. 여보세요? 할 얘기가 뭐야?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. 할 말 있다며. 우리 헤어져. 갑자기 걸려온 기석의 전화에 정인은 헤어지자는 말로 선전포고하게 되고 그런 정인을 바라보던 지호가 정인에게 다가가자 지금 나를 막지 말아요라는 시그널처럼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